맞냐? 어? 야, 저 아줌마 뭐야? 아, 저 아줌마 너네 집주인이야? 아, 지가 집주인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세입자로 없이 막 돌아도 되는 거야? 어, 이거 완전 주거침입 아니야? 내 형사 시절에 이거 주거침입 신고 많이 받아봐서.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고 싶은 건 형이야. 야, 나는 네가 이렇게 데리고 왔잖아. 하여튼 저 아줌마 저 씨, 아 그냥 순간 내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이거 싹 안 덮었으면 내 아랫돌이 다 볼 뻔했잖아. 기지? 그게 무슨 기지야? 내가 아줌마한테 형 집 보러 왔다고 둘러댄 거 그게 기지지. 야, 너 해장국 사러 가냐? 나 북어 해장국 하나. 해장국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나 어제 형이 오줌 싼 데 치우러 가요. 야, 그럼 그 치우고 해장국 하나 사다 줘라. 아, 나 씨, 저 아줌마 웃겨, 아줌마. 어우, 참. 아, 뭐야? 야, 이제 치우는 거야? 실망이다. 뭐가? 20년간 품어온 복수치고는 너무 약한 거 아니야? 과연 어떤 복수의 칼날을 꺼내들지 기대했는데 고작 이거였나? 주인 아줌마한테 딜러 바치는 거? 참. 야, 그 저녁에 저기 초등학교 동창회 있는 거 알지? 이따 같이 가자. 됐거든. 난 학창시절 따위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. 그러니까 너도 가서 내 얘기 하지 마. 자, 종신보험이라는 게 말이야, 죽어서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노후에 연금처럼도 받을 수가 있어요. 이 자식, 이거 보험 팔려고 동창회 하자고 했구만. 아니야 임마, 그 이사 오고 나서 보니까 그 백수지, 걔가 우리 옆집 살더라고. 걔 보니까 니네 보고 싶어서 보자 그런 거야. 백수지? 몰라? 걔 우리 5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. 백돼지. 아, 백돼지. 그 전교에서 제일 뚱뚱했던 여자애. 그래, 걔가 우리 옆집 살더라고. 근데 걔가 살을 쫙 빼가지고 완전 다른 사람 됐어. 그게 못 알아봤다니까? 야, 그 정도야? 야, 부모가 바뀐 거야, 되지. 야, 근데 왜 같이 않았냐? 옆집 산다면서. 말도 마라, 걔 성격도 완전 다른 사람 됐어. 와, 옛날엔 진짜 착했는데 지금은 어찌나 한 성깔하는지. 야, 걔 어렸을 때도 한 성격했어. 걔가 든지 화분 맞고 나 죽을 뻔했다. 화분? 왜? 아, 그러니까 그게 걔가 워낙 뚱뚱해가지고 다른 애들보다 바르게 빨랐지 않냐? 어? 전교수 브레이저도 제일 먼저 찼을걸? 그래서 남자들이 맨날 걔 브라자 이러고 땡기는데. 한번 땡기니까 갑자기 화분을 확 하고 던지잖아. 백수지, 누가 친구한테 화분 던지라 그랬어?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다. 그때 내가 얼마나 아팠는데. 아, 넌 더 아파도 됐겠다. 뭐 장난을 그런 장난을 치냐. 미안. 일이 늦게 끝나서. 요거 요거 학교 다닐 때도 지각 밥 먹듯이 하더니 늦는 거 여전하구나. 어? 부대형. 아니, 진짜 오랜만이다. 오랜만이야. 근데 무슨 얘기들 하느라 이렇게 신났었어? 준아 네 목소리가 저 밖에까지 다 들리던데? 야, 너 백돼지 알지? 글쎄 걔가 대형이네 옆집 산대. 백돼지? 수지 말이야? 그럼. 걔 안 죽었어? 아니, 몇 년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는 얘기 들었거든. 아니었나? 다행이네. 야, 걔가 하도 집 밖에 안 나오니까 그딴 헛소문이 다 돌았나 보다. 야, 됐고. 야, 마시자. 회식이 나왔는데.